네, 안녕하세요. 첸입니다. 우리 인터뷰 어떻게 할까요?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다, 이거. 알겠습니다. 저는, 이거 진짜 제 맘대로 하는 거죠, 이거? 아니, 이거, 타이틀곡 소개는 길게 해야 되는데? 다섯 글자로, 새로운 감성? 이라고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부가적인 설명 안 되나요? 이거 다섯 자로만 하는 거예요? 그래도 좀 이렇게 다섯 글자로만 설명하면 좀 냉정하니까 여태까지 이제 제가 했던 장르와 또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새로우실 것 같아요. 첫 번째 앨범 4월 그리고 꽃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신선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다섯 글자. 터무니없는 거 나오면 안 되는데. 와! 진짜 이거 뽑은 거대로 멜로디도 되게 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. 설레이는 이런 가사라든지, 멜로디를 넣어야 되죠? 그러면은 짧게 그냥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. 이 밤을 우리 어떻게 할까요? 반짝이는 은하수를 건널까요? 설레이는 가사 들고 와. 여태까지와 또 다른 이런 멜로디가 이 곡의 감상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 이거 저한테 너무 어려운데? 좀 이게 나왔어요. 건방지게. 건방지게요? 여러분, 이거는 정말 촬영 컨셉이고요. 전혀 저의 성격이나 저의 이런 모든 것과는 좀 무관합니다.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사실 앨범 녹음하는 데는 전혀 어려운 게 없었어요. 정말 일주일 만에 모든 앨범을 다 완벽히 녹음을 끝냈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앨범을 하기 전에 앞서 이제 버스킹이라는 거를 처음 시도해 봤는데요. 저는 뭐 괜찮았습니다. 뭐 작은 실수도 사실 많았지만 갑자기 저로 돌아오네요. 네. 부족한 게 많아서 오히려 더 저에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이번 앨범 또한 그리고 제가 했던 버스킹 모든 것들이 저에게 또 다른 배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건방지게 끝내야 되는데. 별거 아니었어요. 네. 네. 수록곡 중에 최애곡이요. 저 이거 같습니다. 3인칭으로. 제가 3인칭이 돼야 되는 거죠? 그렇게 말하라고요? 와! 다시 뽑으면 안 돼요. 너무 어렵는데? 체니는 이렇게라고 해야 된다고?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. 체니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 중 하나인 그대에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예쁜 멜로디와 그리고 곡 분위기도 너무 좋고, 체니 생각했을 땐 가사에 담긴 의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이 가사, 체니 가사를 써서 더 체내게 애착이 가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너무 어렵네요. 네. 첸 10월 버스킹 넣은 문장. 첸의 2집 미니 앨범 사랑하는 그대에게 Dear My Dear 10월에 여러분들께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앨범을 준비하면서 버스킹이라는 걸 경험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무대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도 참 여러모로 많이 느꼈고,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노래해드리고 싶어요. 어떤 활동들로 여러분들께 다가갈지는 아직 비밀이지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점 여러분들께 살짝 스포해드리겠습니다. 좋아하는 가사 한 소절이요. 반모가 뭐예요? 반모? 이게 반말 모드. 반말 모드. 제가 이런 걸또잘 모르는데 반모. 내가 좋아하는 가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스쳐 지나는데. 이렇게 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됐습니다. 반모였죠? 반모.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다면, 나는 고운 그대는 시들지 않으리라는 곡에 있는 그대 두 눈에 맺힌 이슬방울이 아니. 고운 두 눈에 맺힌 이슬방울을 어제 따온 구름 조각에 담아서 그대 마음이 혹시 말라갈 때면 꽂아서 다시 적셔줄게요. 이 부분의 가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마지막 질문이죠. 전하는 말. 와! 와! 들리시나요? 쟤네 ASMR입니다. 올해 4월에 첫 번째 미니앨범.
저 솔로를 인사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머지않은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.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, 기대해주신 만큼 보답할 수 있는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